골재나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무기성 오이는 농지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 무기성 오이를 불법으로 처리해온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구영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의 한 석재 사업장. 언뜻 보기엔 일반 흙처럼 보이는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골재나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른바 무기성 오이인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돼 있는 겁니다. 계속 책상만 하시고 폐기물 처리는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막무가내로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이번엔 한 폐기물 처리장을 가봤습니다. 대출처를 확인하자 운전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무기성 오이를 실은 차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 업체는 무기성 오이 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한 채 폐기물을 운반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이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방치해온 업체 등 2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돌리기 위해 농지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성 오이를 농지 소유주에겐 양질의 흙이라고 속이고 골재업체엔 폐기물을 싼값에 처리해주겠다고 속여온 수법 등이 드러났습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무기성 오이를 불법 매립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기성 오이 배출자, 운반자, 처리업자로 이어지는 폐기물 모든 경로에 대하여 3월 한 달간 집중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